안녕하세요. 오미다이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빗 당인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호빗 당인 아이 자체가 엄청 웅장하고 입장 크는 거 보세요. 크기가 성장이 되게 빨라요. 자구들도 많이 나오지요. 이 자구들이 입장이 이렇게 커가면서 당나귀 귀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. 참 모양이 신기한 아이 같아요. 신기하고도 무난 없이 호빗 당인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름철 오면서 물이 좀 빠지긴 하는데 또 가을 되면 이렇게 입장이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. 지금 자구들이 엄청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참 많이 크는 것 같아요.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. 물도 좋아하고 지금 그렇다고 물을 지금 뭐 많이 주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피면서 보고 있습니다. 이 호빗 당인이 호빗과 당인이 교배에서 나온 그런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호빗 당인을 더 쉽게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호빗이에요. 호빗도 입장 한번 보실까요? 입장이 이렇게 귀 모양, 당나귀 귀 모양으로 이렇게 말렸죠? 성장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리는 것 같아요. 얘도 지금 빨간색이었다가 여름이 되면서 지금 색감이 많이 빠졌습니다.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색감이 정말 웅장하고 예쁘게 또 물들 걸 또 기대해 보는 거 봅니다. 호빗도 지금 성장 중이라 이렇게 밑에 보시면 자구들이 또 잎사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따글따글 또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또 예쁜 그런 호빗이에요. 자, 이 아이가 다른 아이인데 혹시 구분 되실까요? 호빗과 비슷하게 모양이 담긴 요 아이는 우주목입니다. 우주목은 앞에 잎이 조금 모양이 살짝 좀 다르죠. 많이 비슷한데 요 아이가 호빗이고 요 아이가 우주목입니다. 비슷비슷한 다육이들이지만 각각 매력이 또 다르고 이름도 또 다른 그런 아이들이죠. 우주목은 이렇게 입장들이 좀 더 길고 얇아요. 반면에 호빗은 이렇게 크면서 입장이 커지죠. 크는 상태만 봐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우주목하고 호빗 비교해 드리고자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너무도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. 키우실 때 참고해서 키우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 아이들은 당인입니다. 당인. 아직 색감이 있는 아이는 좀 묵둥이라 색깔이 잘 안 빠지고 있죠. 당인. 당인 색깔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. 색깔. 색감 보면 똑같죠. 해서 호빗, 당인. 이 아이들을 합쳐서 요 호빗 당인 이렇게 나온 아이가 되겠습니다. 호빗 당인 진짜 매력적이에요. 당인도 되게 색감이 가을 되면 엄청 매력적이잖아요. 정말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렇게 다육이들이 있다면 이 금종자 금을 빠질 수가 없죠. 당인, 당인금 누구나 한눈에 봐도 어떤 아이가 더 멋지고 고급스러운지 한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. 참 금 종류 아이들이 좀 가격도 나가지만 정말 볼수록 참 신비하고도 매력적이에요. 또 금만 예쁜 화분에 또 심은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당인과 당인금.
당인과 당인금이 있다면 호빗은 그럼 또 호빗은 금 호빗금도 있을까요? 네, 호빗금도 있습니다. 입장은 거의 비슷한데 금 종자이기 때문에 호빗금은 이렇게 금 줄무늬, 금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 모두 호빗금입니다. 호빗금이라 해서 자구들이 다 호빗금은 아니더라고요. 호빗금 무지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,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들 하나하나 이제 적심을 해서 개수도 늘릴 텐데 거기서 또 금이 나올 확률이 뭐100% 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운이 좋으면 적심을 해서 또금 자구들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호빗도 호빗금도 되게 매력적이죠? 이렇게 입장들이 물들면 또 매력적 귀여워요. 호빗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이금 종자들은 너무 또 직사광선이 약하기 때문에 방그늘에서 키우시는 게더 병충해도 없고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호빗 당인을 설명하고자 좀 부연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. 더 쉽게 아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또한 공부한 결과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. 참, 이금 종자들이 누구나 다 관심이 가잖아요. 저도 금 종자라면 좋아합니다. 이금 아이들은 달귀들을 되게 못 살게 괴롭히면은 이렇게 변이가 될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. 뭐 그냥 금 종자에서 금 자구들, 금 다육이들 구매해서 거의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. 또 이런 아이들이 운 좋게 변이가 된다면 또 횡재가 되겠죠. 어떠신가요? 호빗 당인 되게 매력 있는 아이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호빗 당인들 구입하셔서 키우시면 또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. 호빗과 호빗 당인, 또 호빗과 당인 말이 되게 재밌네요. 호빗과 당인, 호빗 당인. 참 다육이들을 식물을 이렇게 또 개발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호빗 당인 한번 키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아울러서 호빗도 한번 키워보시고 당인도 키워보시고요. 그러다가 또 눈에 들어오는 있으면 호빗금 금종자 애들도 키워보시고요. 당인금도 당인금 이게 대품으로까지 클 수가 있거든요. 진짜 멋있습니다. 색감이 물들면 너무 웅장하고 매력 있는 애 같아요. 되게 고급진 그런 다육이 같습니다. 요 입장들 보면은 참, 어떻게 이 입장들이 이런 모양이 될까요? 와, 입장들이 정말 당나귀 귀.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고 호빗 당인 귀는 당나귀 귀다. 이렇게 산에서 외치고 있습니다. 이 산에 메아리가 되어서 갑자기 너무 유치한 옛날 동화 속으로 들어가죠? 그래서 메아리가 쳐서 호빗 당인 귀는 당나귀 귀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다육이들, 호빗 당인이나 호빗 금이나 또 호빗 당인 금 보시면서 감상도 하시고요. 또이 아이들 어떻게 또잘 키울 수 있는지, 근데 뭐든지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안다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키워봐야지 알겠더라고요. 이 다육이는 거의 환경이 80%라고 하잖아요.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. 여기 요두 가지만 있으면 물은 뭐, 물 갖다 주는 거는 뭐, 어디고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햇빛과 통풍이 있는 곳이라면 정말 다육이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
이제 여름이 접어들면서 이 산에도 바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. 하여서 저도 이제 무선 선풍기를 지금 이제 곳곳에 조금씩 돌리고 있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너무 덥지 않아서 견디고 있습니다. 오늘 비 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, 비가 안 오네요. 비가 와야지 이 다육이들이 정말 보약이거든요, 비가. 아무리 수돗물이나 상수도나 무슨 영양제나 준다 해도 자연 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건 비가 최고랍니다. 정말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을 만큼 간절히 바래봅니다. 오늘 하루 이 당인, 호빗 당인을 보면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오미다이겼습니다.